제가 그래서 작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어령 고문님 잘 아시죠? 저 문화부 장관인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대담을 해요. 대담, 뭐 제가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 워낙 좋아하시니까 2시간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껴들어요. 말을 제가 껴드는 거 되게 싫어해서.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이어령 박사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우물 파는 사람이다. 그 우물을 파서, 너희들, 대중들이 그냥 우물 판 거를 자기는 관심 없고, 대중들이 이렇게 계속 먹게 할 뿐이다. 자기는 계속 우물만 팔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물을 팔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느 땅에, 얼마만큼 깊이를 파면, 이게 물이 나올 거야, 여기서.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궁금한 건데, 우리는 더 이상 누가 파주는 우물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남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내 주대로, 내가 내 주의를 갖고 살 수도 있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삼성이 생각났고, 삼성 임원들은 모두 다뭐 핸드폰이든 TV든 가전제품이든 모든 게다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매년 그뭐 예상을 해요. 삼성이 이번에는 역신장을 할 것이다. 근데 항상 기대를 뛰어넘어서 최고 실적을 내죠. 그 최고 실적 내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물을 팔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 그게 경쟁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굉장히 많이 사는 게 어렵고,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실패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배우질 못해, 그냥. 걔는 실패하다 죽는 거예요. 왜? 실패를 많이 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왜 실패, 계속 실패만 하냐. 난 뭐가 실패자다. 잘못됐냐. 그게 뭐냐 하면, 그 실패한 그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삼성 임원들이 하루 15시간, 16시간 일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임원들은 절대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학교도 우리가 선택 안 하죠. 직장도 선택 안 하고, 다 모든 게 부모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그냥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선택을 당하죠. 나중에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원한 게 아니었어. 이건 저 사람이 하라고 했던 거였어. 내 삶이 아니었어. 난 잘못이 없어.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감 갖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근데 삼성 임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자기가 최고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고, 그게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쟁력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